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원가입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될 텐데 저는 이제 로그인을 따로 할게요. 여기 이렇게 떴죠? 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캔, 요걸 누르면 돼요. 요거를 누르면은 언제든지 새걸쓸수 있는데 이거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로그인 하신 다음에 코드펜처럼, 제가 코드펜 따라 한 거예요. 네. 이렇게 요걸 외우면은 요걸 언제든지 이걸 쓸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위캔천 캔이다.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. 저는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블로그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여기다가 이모지 키보드가 있어요.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모지 키보드 주소는 C3Z예요. 네. 자, 여기서 원하는 걸 하나 고르세요. 네.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될까요? 적당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. 전 파인애플로 하겠습니다. 파인애플. 여기다가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적으시고, 자, 이걸 안 적고 그냥 적으면 일반 글인데,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걸 블로그로 만들 거면은 아티클스, 여기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두 칸을 띄우세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1, 2 이렇게 하세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갈 글 번호예요.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어요. 이건 필요 없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. 저장을 한 다음에, 네. 요 뒤에 거 이제 지우고, 이거를 B로 고치세요. 그러면은, 여러분의 블로그가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의 블로그는 143번이에요. 143번이고, 그 다음에, 자, 아무튼 여기까지가 블로그 만드는 방법.